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성전이 너무 아름답게 잘 이렇게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딱 들어오는데 그냥 벌써 은혜가 되고 벌써 다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설교를 제일 못하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왔어요.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 한 직장에서 거의 뭐 35년, 40년 가까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도 이제 연세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아드님은 지금 아프리카 말라이라는 곳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하고 유도의 고단자입니다. 몇 단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 높을 거 고단자고 우리 장로님은 또 검도 고단자입니다. 검도 고단자. 장로님이 옛날에 내가 그 생각나네. 기관장으로 있을 때 이제 검도 시합을 하러 일본에 갔어요. 갔는데 하필이면 일본에 갔는데 그 사이에 장로님이 관리하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도망을 가버렸어. 집에 가고 싶었는가 봐. 그 바람에 장로님은 관원이 있어서 끝까지 만기 제대를 하시고 그 재수 없는 부소장님이 아웃돼버리고 그런 파란만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장로님 어머니부터 믿음이 대단하게 좋으신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이상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가난교회가 왜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김도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도진 목사님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이 나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청송교도소 소장도 하시고 대전교도소 소장도 하시고 안양교도소 소장도 하시고 교정협회 이사장도 하시고 아주 두루두루 그냥 큰 사역을 하시다가 원래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는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제가 모시지 안 그러면 옆에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두꺼워 벽이. 과장님들 계시고 뭐 다 있어가지고 내가 한 번은 대전교도소 소장님으로 계실 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좀 못 말리는 애 하나 말려달라 그래서 가서 하나님 은혜로 말렸더니 장로님이 과장님들 쫙 있는 앞에서 그것 봐 그것 봐 모든 게 임자가 있는 법이야. 할렐루야. 임자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장로님이 오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왔으니까 벌써 한 이제 한 4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8시 끝나니까 10분이니까 이제 한 45분 동안 장로님 아낌없이 장로님 하고 싶은 그 간증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장로님 나오실 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과 할렐루야. 장로님 반갑습니다. 그 김도진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 근무했던 청송교도소에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됐어요. 아. 그래서 좀 빚진 마음으로 또 이제 가나안께서 특별히 좀 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근무했던 것이 교도소고 또 아직도 그 많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이제 뭐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도소에 관한 얘기들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교도소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하다 보면 또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굳이 아직도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잘못이나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잘 이제 응하지 않는데 아, 또 뭐 빚을 졌기 때문에 오늘 그냥 왔습니다. 아,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또 세우신 그런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또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는 분이다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제가 이제 교도소장을 마치고 교조협회 이사장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도소가 55개가 있는 5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개는 기독교에서 세운 사설교도소예요.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그래서 그 소망교도소에 제가 이제 설립할 때부터 그 이제 교정관련 이사로 지금까지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소장님 보고 변호사 소장님 보고 아 내가 대전교도소장 때 수용자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관리자로 소장으로 있을 때 하고 또 수용자 옷을 입고 수용자 생활을 잠깐 이렇게 그 안에서 자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소망교도소를 기독교 사설교도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당신이 저 한 일주일 하고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하고 내가는 한 달 정도 이제 수용자들 또 다른 직원들 모르게 이제 수용자 채용을 같이 해줄 테니까 이제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월 달에. 그래 뭐 대답이 없어요. 뭐 근 1년을 다 12월 달까지 기다리는데 대답이 없어서 아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잊고 있는데 좀 혼자 좀 많이 생각을 했죠. 잠잘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하고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뭐 방법을 이제 혼자서 이제 잠자리 들어서 이 생각 저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보안과장한테는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럼 신분장은 또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제 혼자서 이제 막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갑자기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통지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동대 굿모닝 시티를 세운 그 조직 폭력이죠. 그 사람의 그 부하가 이제 허위 사실로 자기 두목을 내가 이제 소장 때 이제 석방을 안 해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내가 이제 처벌했다 해서 그 앙심으로 이제 나한테 이제 뇌물을 줬다. 이렇게 검찰청에 대한 호의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서장 둘,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교정본부장 둘, 또 소장 셋, 또 서기관 한 사람, 한 10명을 무고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장 둘은 이 친구가 이제 뇌물 준 게 드러나서 구속이 됐고, 또 그 교정위원 하던 가수도 구속이 되고, 또 교정위원 봉사했던 또 스님도 구속이 되고 이제 소장했던 저만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니까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조사 받고 그래도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한테 이제 아주 고위 공무원을 이제 적발했으니까 구속 수사하겠다라고 보고를 해놨으니까 억지로 이제 나를 이제 구속영장을 발령한 거예요. 그래서 서초경찰서에 이제 가서 하루 동안 이제 뭐 혁대도 풀고 뭐 양말도 벗고 자살할까봐 이제 뭐 다 풀고 수갑도 채우고 이렇게 해서 서대문 이제 그 서초경찰서에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저 유초장에서 한 7시간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 하나님, 아니 제가 자원수 한다 그랬지. 응? 언제 이거 뭐 그리고 죄명이 이게 뭡니까? 뇌물이 뭐라 해, 뇌물. 하필이면 뭐 이런 죄명으로 이거, 아 이거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그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불평을 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일이 상당히 복잡하시겠다. 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치장 바깥에 성경책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 경찰관 보고 유치장 지키는 경찰관 보고 그 성경책 좀 나한테 좀 줘봐라. 그래서 성경책 딱 펴니까 지금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유 하나님, 이거 뭐 이거 갖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아 내가 이제까지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근무를 잘못했구나.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억울하다. 노태우 대통령 들어왔을 때도 텔레비에 보면, 뉴스에 보면 제가 맨 앞에 호성버스에서 내리고 내가 이제 인솔 해서 대통령이 이제 쭉 이제 앞서서 쭉 들어가는 보도나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했는데도 그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남의 일 듣듯이 들었던 거예요. 또 뭐 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죠. 뭐 국회의원들, 뭐 기업체 회장들, 또 뭐 또 벌금을 못 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저마다 다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다고 이제 남의 일처럼 들었어요. 근데 내가 딱 당해보니까 아 이거 진짜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구나. 근데 내가 모르고 금했고 여태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금고를 했구나. 그리고 반성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이제 뭐 내가 지금 검찰의 검사가 강력부 검사가 서울구치소장한테 얘기하기를 서울구치소 서기관이 지금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쪽 직원들이 다 서로 연락을 해주고 우려가 있으니까 한 사동을 전체를 다 비워가지고 나 혼자만 딱 놨더라. 다른 사람들이 접촉이 안 되겠고. 또 소장한테 이제 직접 지시해가지고 서울 직원들이 이제 막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이건 검사가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직접 소장한테 전화를 한 거니까 들어올 거다. 또 일부 직원들은 아이 그 사람이 평상시 근무한 걸로 봐서 그 사람이 뇌물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안 들어올 거다. 자기들끼리 막 이제 그렇게 내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눈 감고 저는 좀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구속되는 게 창피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교도소 들어가서 수영 생활 잠깐 하기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응? 비록 뭐 제명은 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무죄로 나올 텐데. 응? 무죄 나오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내가 뭐 그렇게 좀 창피하다고 그렇게 아 이런 이 죄명이 뭡니까 또 하나 이게 뭡니까 하고 아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제 믿음이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자들하고는 이 다른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인데 나는 과거에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던 거 잘 도와주신 거 그거 감사하는 거 또 현재 제가 나한테 맡겨진 일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그거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미래까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까지 맡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인데 내가 너무나 그냥 오늘의 현재에만 만족하는 현재에만 국한된 그런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살았구나. 또 이제 반성이 돼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냥 상당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냥 뭐 얼마든지 내 들어갈 수 있겠다. 뭐 들어갔다 이제 뭐 재판 끝나면 또 나올 텐데 혹시 또 뭐 판사까지도 좀 잘못 판단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러시진 않을 것이고 이제 뭐 무죄로 다시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막 기쁨이 막 하나님 이제는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잘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걸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한 7시간 지났어요. 거기 있는 경찰관이 저 지정수 씨 그래서 예 축하합니다 나오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뭐 창피하고 지금은 좀 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믿음이 조금 이제 한 발짝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도 하실 것이다. 저도 뭐 교도소장이지만 뭐 출소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번엔 진짜 좀 잘 살라고 하는데 뭐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근데 그 친구 저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하고 그 아버지 상 당했다고 해서도 가고 뭐 주례해달라 해서도 가고 했는데 또 돈 빌려달라 했는데 또 뭐 내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겠고 그냥 빌려줘. 돈이 거짓말하는 거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빌려줘. 끝났고 또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그 출소자 부부가 다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잘 사는데 포장마차를 하는데 또 포장마차에서 좀 잘 되니까 앞에 있는 가게 사람들이 자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뭐 끌려갔다가 벌금 2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200만 원 안 내면 또 구속 벌금 안 내면 노역장 유치라 그래서 또 수용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씩 20일간.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벌금 뭐 또 이제 뭐 200만 원 또 막 등등 그래서 또 이제 출소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사인이 없어요. 또 연락 오면 또 뭐 다만성교회에다가 이제 전화하면 그 다만성교회도 설립 때부터 이제 이정찬 소장님 돌아가셨지만 그때부터 이제 쭉 설립할 때부터 쭉 같이 작업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후임 목사님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 다 모집을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가서 이제
사인하고 이렇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희생이나 또 그런 거는 그런 저 뭐 부담이랄까요? 뭐 그런 거는 있죠. 그러나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형제들하고 그래도 평생토록 같이 쭉 같이 신앙생활로 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나 또 행복한 일이고, 예, 그런 친구들이 또 진실로 회개해서 통해 회개해서 그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오고 하는 걸 보면 아 진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은 저 퇴직한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상임이사로 한 6년 동안 이제 장애인 시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복지 시설들에 가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두 달 전에 이제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지금은 이제 교도소 전국 55개 중에서 수용 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이 또 있어요. 교도소마다 이 수용자는 더 이상 우리 교도소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거기서 징벌이라고 하는 처벌을 3번 이상 받으면 전국에서 이제 청송 제2교도소라고 하는 독방만 500개가 있는 교도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엄중 경비하는 그런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청송에는 교도소가 4개가 설치. 청송 제1보호감호소, 제2보호감호소, 제3보호감호소를 처음에 청송 81만평에다 세웠고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전국교도소에서 도저히 수용 관리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독방교도소를 하나 세운 데가 청송 2교도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청송 제2교도소 그 교도소 앞에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농막을 짓고 거기서 2교도소 교정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 가서 들어가서 이제 두 명씩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뭐 영치금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 교도소는 독방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사람을 이렇게 독방에다 놓고 1년 이상 있으면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딱 1년 있으면 또 다리 교수로 보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수용자가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해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청송교도소 앞에 농막을 짓고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도진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저한테 맡기신 그런 이제 그 수용자 전도에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시면 나실 때마다 제가 만나는 그 전국 교도소에서 도저히 이 수용자들은 좀 교도관들이 담당하기 좀 힘들다고 한 그런 수용자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떤 수용자들을 만나보면 자기도 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자기 집에서 좀 믿을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소리 들 때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붙잡고 기도를 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본인의 내 참 죄라
약함을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그 인메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텐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또 뭐를 다른 자기는 다른 수용자들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너무 아주 하는 짓들이 사악해서 자기 못 있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만나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서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한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오고 또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저도 학창 시절에 교도관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가 굉장히 좀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님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그 물리학 그 교수님이 네 눈에 전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 전기 안 보이지만 전기는 있지 않냐? 네, 있습니다. 하나님도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시다는 거다. 이걸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응? 그게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한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미양양식 권사님이 그 무척산 기도원에서 그 원장님이 남한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사셨던 그분의 삶에 그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렇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감동을 받고 교회 가서 이제 혼자 가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니까 비로소 이제 내 자신이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나 참 죄가 많고 너무나 불효하고 나는 의리의 사나이라고 그랬지만 너무나 불의하고 그 제 자신이 이제 겉만 말로만 이게 내가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동해 자복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 그전에는 나는 잘 뭔가는 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뭐 줄라 그래도 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다 뭐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딱 제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줄 게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줄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척산 기도 원장 하신 그 미양식 장로 권사님께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면 이제 교도소 가서 이제 선생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방학이 끝나고 졸업한 후에 이제 교도소 이제 간부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까지 지내왔고 정말로 우리 저부터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일까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아, 이 가나안 교회도 여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아, 서로 서로를 저도 30여 년 뭐 근무했지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서로 서로를 정말로 그 내 생각처럼 그렇게는 잘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 때로는 많은 갈등과 또 어떻게 도와줄래도 그래도 여기는 다행스럽게 재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복지 시설들하고 좀 달리 재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도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축복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삶을 이렇게 맡기고 또 나의 미래와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미래를 또 이 교회의 미래를 또 목사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가나안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고 또 서로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가나안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도진 목사님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 참 주님의 사랑 아니면 그 평생을 그렇게 사명 속에 사시기 힘든 그 귀한 사역을 하신 그 목사님 그 저희 이제 믿음의 후배들도 그런 사역을 기쁘게 잘 따라 해야겠다 이런 또 다짐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더 이 교회에서 더 믿음으로 더 재활에 성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큰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